대련님. 일어나셔야죠, 대련님.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죠. 대련님. 도련님, 도련님, 일어나야 돼. 야, 너 지금 뭐? 5분만, 나 5분만 이러고 있자. 그럼 일어날게. 이렇게 안고 있어도 네가 내 앞에 있는 게 실감이 안 나. 잔디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재경이야, 우리 집은 몇 개월인 게 만만치 않을 텐데 벌써? 아니, 너?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런 차림으로 여기... 말 좀 해봐. 도대체 누구니? 널 이 집안에 들인 그 발칙한 인간이 누구야? 접니다. 할멈. 아니, 할멈이 여기 웬일로... 오랜만에 뵙네요, 애기씨. 아니,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 텐데 아직은 익숙치를 않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잊지 않으셨겠지요? 선대 회장님의 요원으로 이 집안에서의 제 직분과 권한은 종신이라는 걸. 그 약속은 애기씨 아니라 어떤 사람도 깰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할멈이 이 집안에 있는 건 상관없는 일이지만 저 아이는 대체 뭡니까? 난 내 집안에 저런 아이가 있는 거 잠시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쫓으세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할멈! 저 아이를 고용한 거는 제 권한입니다. 내쫓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강 회장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은 그래서 더더욱 아직은 내보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고숙녀의 제자가 부실해서야 전하 구시집안 체면이 서겠습니까? 할멈, 뭐하니? 잔디는 얼른 날 따라오지 않고 할 일이 산셈이야. 네, 선배님. 너한테 감사하다 소리 들으려고 한 일 아니다. 오해 말거라. 네? 준이 아가씨한테 부탁받은 때문은 아니었다.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내 준표 도련님이 걱정이었지. 원래 심성은 여리디여린 분인데 자라면서 난폭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다. 전에 서연 언니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도련님이 달라지셨더구나. 아무래도 너 때문인 것 같고 나는 이댁에 큰 빚을 지고 있고 도련님을 제대로 보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80평생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타고났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이번에도 믿어볼 수밖에. 얘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쁘다. 메이드복이 이렇게 이쁜지 미처 몰랐네. 언니, 저기... 알아. 말하기 어려웠겠지. 잔디 형편도 알고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야. 죄송해요. 그래도 난 준표 약혼자 이전에 잔디한테 친구 아니었어? 친구한테 먼저 의논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오해 안 해. 하지만 나도 한마디만 할게. 나 준표 포기 안 할 거야. 아니, 이제부터 진짜 더 잘해볼 거야.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야. 그냥 잔디한테 말해두고 싶었어. 갈게. 네. 최경량, 쓸데없는 오해는 하지 말아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이 모든 게 다 그 할멈치 멋대로.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래서 최경량 좋아하잖아. 그 아이는 오늘 당장 내가 내쫓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응? 잔디 그냥 두셨으면 좋겠어요. 재경양.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가을 씨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 아니에요. 저 선생님 그분이랑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알았어요. 혼자 다 먹고 내 거 안 남기면 나 정말 화낸다. 네.